안녕하세요. 저는 코 재수술을 받았다 차한솔이라고 합니다. 안 하면 너 때릴 거 같아. 아, 눈이 멍 때문에 좀 단무지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한번. 얼굴이 선풍기야. 호빵맨처럼 거의 부어있었어요. 아, 이제 화장도 할 수 있어. 아, 아직 부어있는데 어떡하지, 원장님? 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 차한솔이라고 합니다. 코 재수술 하려고 왔어요. 20대 초반에 코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너무 코를 피노키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예쁘게 하려고 왔습니다.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0.5초 땡진영?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 왜 이렇게 도망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어때요? 아, 좋을 수 없어요. 이제 절제 안 해. 이제 절제 안 해. 지금 수술한 지 2주차지만 주변 사람들도 코가 전보다 많이 얄쌍해지고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주가 지나고 좀 더 부기가 빠져서 더 예뻐진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직 공대를 안 풀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낌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화장도 할 수 있어. 아직 안 했어. 왜 가식적인 멘트해?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안 하면 너 때릴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맞죠? 멋쟁이. 일어나요? 아, 짱구야. 아니, 내가 너무 어색해. 내 자신이. 아, 눈이 멍 때문에 좀 단무지 같은데. 빨리 멍 빼고 화장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10시 호박즙을 더 먹어야겠어. 붓기가 빨리 빠지게. 오늘은 쌀국수 먹는 거.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코 재수술을 받았던 차한솔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 달 됐나요? 두 달 안 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 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봐요. 두 달 전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죠? 저는 예전에 했던 코 수술에서 다시 한번 재수술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는 실리콘을 뺐던 상태여가지고 다시 한번 수술을 했던 거죠. 통증이나 붓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하루 다음 날부터는 안 아프던데요. 아, 그 당일은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집도 택시 타고 가고 힘들었어요.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뭐 먹어야 되죠? 네, 이렇게 붕대같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아무래도 여기 솜을 막아놓고 여기 붕대를 하니까 붓기는 확실히 많이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얼굴이 선풍기, 선풍기야. 호빵맨처럼 거의 부어있었어요. 부목 떼고 나서는 어땠어요? 부목 떼고 나서 요 다른 데는 붓기가 더 빠졌는데 코만 이렇게 부어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붓기인가? 라고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붓기가 많이 빠지면서 아, 그 전에 있었던 게 붓기였구나 라고 그때 알았어요.
실밥 풀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부어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절고를 해서 그런지 근 한 달까지는 큰 붓기가 있었다가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잔붓기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자기만의 붓기 빼는 방법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크게 이렇게 붓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전에는 붓기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호박즙이나 호박죽만 먹고 따로 크게 붓기 관리를 안 해서 저는 조금 늦게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관리나 이런 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겠거니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티가 안 나더라고요. 짱구야. 수술할 때 불편한 점 있으셨어요? 크게 불편하지 마세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붓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전후 붓기 관리를 안 하긴 했지만 붓기 때문에 좀 코만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게 며칠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나가거나 약속이 있을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더라고요. 아직 부어 있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붓기 빠지고 나서는 괜찮아졌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잘 케어를 해주셔서 그런 건지 저는 크게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네. 지금 좋은 것만? 아직은. 원장님, 너. 수술 후에 뭐 달라진 점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코가 중심이어서 잡아줘서 그런지 얼굴형도 그렇고 이미지가 좀 더 여성스러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얄쌍해졌어요. 아, 진짜요? 예. 고맙습니다. 수술 후에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인상이 바뀌다 보니까 좀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 닮았대요? 모르겠어요. 누구 닮은 거?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아니 그동안 항상 들었던 네?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항상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밥 때리더라. 아. 혹시 항상 들었었잖아요. 이제는 안 듣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인상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닮아져 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더 예뻐지는 걸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네, 더 예뻐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콤플렉스였던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두 달 전에 한솔량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난 잘 지내고 있어, 미래에서. 이제 너는 그만 갔으면 좋겠어. 잘 가. 같은 고민인 분들한테 조언을 저는 수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콤플렉스가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남자친구가 존잘 노잼, 돈못 꿀잼. 돈 잘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남친한테 껄떡대는 여사친, 여사친한테 껄떡대는 남친.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데요. 그래도 껄떡대는 여사친을 제가 어떻게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해야죠. 아이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산으로도. 자, 오글거려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원장님 나 그거는 저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지금 한 번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아.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이에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 원장님 너. 너.